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도 1%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 넘게 반등했는데요. 일단 에너지 업종은 1% 넘는 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외에 10개 업종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을 했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일 뿐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지지가 되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매출이 좋거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본은 좋은 종목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실적, 이익 추정치와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 알리바바입니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 내린 벌금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2조 원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이상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반독점 벌금으로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를 납부하면서 결국에는 1분기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2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종목인데요. 캐나다 구스입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적자가 예상이 됐지만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 전에는 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진율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마진율은 69%였지만 실제로 발표된 마진율은 66%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말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캐나다 구스 8% 넘게 급락하면서 3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머스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심도 함께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어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웨드부시 측에서는 테슬라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도 꺼려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는 관계없이 머스크의 태도로 이 테슬라의 하방 압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테슬라가 상승장 속에서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5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의 매출은 5억 달러였는데 이번 매출은 18억 달러, 18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암호화폐 사업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간밤 시장에선 6% 이상 급락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3%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